날씨가 좋다. 가을이다, 가을. 그 손불에 많이 하잖아요. 손불의 3D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곱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하이라이트와 베이스의 그 차이를 7레벨 이상 차이 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5레벨이면 하이라이트는 12레벨, 베이스가 7레벨이면 하이라이트는 14레벨 이상이 돼서 그 7레벨의 간격, 그 레벨의 차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호일은 25장 이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호일이 너무 여러 장 들어가면 밝기가 좀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25장 이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호일 그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을수록 밝기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모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25장 이하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. 세 번째, 칩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밝아져요. 그래서 칩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하이라이트 칩, 그리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라인이 뭉치거나 두꺼워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밝기도 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칩의 개수는 좀 적고 이 간격은 좀 넓게 하는 게 좋아요. 네 번째, 그 모발이 너무 가벼운 모발은 넣지 않아요. 그 허시컷이나 그런 레이어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너무 가늘어서 그런 머리는 하이라이트가 적합하지 않아요. 끝이 너무 얇으면 라인이 그 끝까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. 흐려져요. 라인이 흐려지기 때문에 끝이 너무 가벼운 모발에는 하이라이트를 안 넣는 게 좋아요. 다섯 번째는 본컬러 염색할 때 고알칼리 연모제를 사용하지 않아요. 고알칼리 연모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, 베이스 사이사이가 밝아져서 음영감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베이스도 밝아지기 때문에 고알칼리 연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여섯 번째, 산화제는 3% 이하로 씁니다. 그래서 6%를 사용하면 안 돼요. 그러면 베이스도 다 톤업이 돼가지고 음영감이 사라져요. 그래서 대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산화제 3%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에 조금 얼룩이 있으면 산화제를 한 3% 정도 쓰고 이제 균일하게 리프트업이 이제 잘 빠져 있으면 산화제는 1.5%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일곱 번째.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17레벨까지 리프트를 시킨다. 17레벨 아래로 색이 빠지면 그 16레벨 정도 리프트가 되면 오렌지빛이랑 붉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푸른색을 넣게 돼요.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얼룩이 지기가 쉬워요. 색이 빠지면 오렌지빛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좋지 않아서 반드시 17레벨 이상 리프트업이 돼야 돼요. 자, 오늘 7가지의 성공 비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7가지 성공 비법만 잘 숙지하시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는 진짜 너무 좀 어려운 기술인데 습득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. 저도 나날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